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준동사하고 능동사만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렇죠? 그 동사의 태 보려는 거. 그래서 아마 근데 저번 시간에는 또 관계사 뭐 거기 했었죠. 뒤에는 또 능동사 수동 때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일단은 지금 다 숙지가 돼야 될 거고 비슷한 얘기, 비슷한 거 완전 같진 않아도 비슷한 거 범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So, I think I should give a fighting against you. 나는 내 생각에 나는 당신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어. 그리고 당신에게 복종해야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fighting against you, give up. 영어 저거죠. 슈드에 걸리는 게 기브업하고 오웨이하고 이렇게 병렬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병렬 이거 배우면서 했었잖아요. 형태가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잡아주면 되고요. You need to exercise regularly. 당신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have하고 to have 이거 무엇 무엇 해야 한다? 그건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일반 동사 가지다 혹은 무엇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 이렇게 두 개 경렬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 식단에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결심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그리고 지금 투구정사이기 때문에 투구정사 비에다 긁어줬어. 투구정사 to study 그리고 법률과가 되기로 이렇게 to study하고 to be하고 두 개가 투구정사가 경렬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당신은 지금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알폰스는 잊어버렸어요. 얘들을 만났던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기 to meet이 오면 안 되나? for가 다음에 to meet이 오면 안 되나? 문법적으로 틀린가요? 문법적으로 만나 틀리나? to meet이 오면 괜찮아요. 되는데 의미가 이걸 달라진다. 그래서 포게 미팅 애들면은 애들을 만났었던 것을 잊어버린 거야. 예전에 만났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고 포가 처음에 애들면은 앞으로 애들을 만나야 돼. 예전에 만났던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나야 되는데 맞아 만나기로 했어 하고 기억을 하다가 까먹은 거지. 뒤에 그럼 이제 안 만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었던 것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버스정에서 만났어. 너 여기 있는데 웬일이야? 여기 하고 있는데 만났어.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 보시고 밑에 거는 The movie 어쩌고저쩌고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냐면 그 멋진 액션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영화가 보여주는 거니까 능동이 될 것이고 그 멋진 액션들을 보여주는 영화는 진짜 멋진 좋은 그 리뷰들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 폭풍을 정말 심각하게 공격을 했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who, what 이렇게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봐줄 수도 있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 낙담한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see 이거 지금 분사구문 문제인데 능동인가 수동인가 그거 골라줄 문제죠. 그래가지고 멀리에서 그를 보자마자 멀리에서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와서 그를 안았다.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회사로부터 추가 수당을 받았어. 돈을 더 받았어. 그리고 뭐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되겠죠. since 뭐 as 이것을 배울 거예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화를 더 많은 물건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능동이라서 ing 와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e rule 그럼 규칙인데요. 뭐하는 규칙이냐면 제한하는 규제하는 규칙인가 규제된 규칙인가 보니까 독재자에 의해서 규제된 그 규칙이 부활되는 걸 한 거죠.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그 편지가 지금 여기 주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주어는 편지가 되겠죠. 그 편지가 굉장히 서두르는 상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많은 타이포 이게 뭔지 모른다고 이거 오탈자 얘기하네요. 나는 오탈자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7번에 나는 어제 신상 신발을 봤어. 그리고 그것들은 그 순간에 너무너무 진짜 반짝반짝거려서 멋있었어.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애니멀보다 이거 애니멀보다 뭔지 혹시 뭔지 알아요? 잘 모르나? 저거야? 그 요즘 뭐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가지고 엄청 많이 기르는 거야. 뭐 집이 엄청 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 사는데 개를 20마리 정도 기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걔 한 마리 한 마리가 제대로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렵죠, 좀. 내 인생을, 내가 직업도 없고 돈이 많은데 직업이 없어. 걔에다가 인생을 모두 다 쏟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직업도 있고 아니면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집이 크지도 않아. 그러면은 걔가 20마리 있으면 그거는 아무래도 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을 그냥 제 규제 없이 그냥 욕구에 따라서 막 수집하고 그냥 주워오고 그냥 안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애니멀 호도라고 합니다. 이 호도가 뭐냐면 확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다루는 그렇게 되는데 그냥 욕심에 따라서 동물들을 수집하는 사람들 애니멀 호도라고 얘기를 해요. 애니멀 호도에 의해서 부상당한 강아지는 얘는 구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 미추진 부분에 쓰인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요게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그 영어 대사를 가지고 왔어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많이 나온, 정상적으로 쓰인 대사가, 내가 아는 거는 저기서, 여기, Batman Begins라는, 거기 영화, 옛날 영화도 거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 언더니 쓰면은 내면에, 내면에서, 저거거든요? 내면에 당신이 누군가 내면에 당신을 정해주는 거는, 당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어쨌든 간에 당신이 누군가를 정해주는 거는 당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 무슨 가면을 쓰고 있던 어쨌든 간에 네가 사람들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너를 영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줄 거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데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들의 친구에게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의존한다라는 것을 그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니버로서 여기 지금 병렬이 오는 게 LY 이렇게 부사 이렇게 병렬이 되고 있죠. 형태가 똑같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러버츠드 도와줘.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라. 그 뜻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내가 옛날에 페이스북 하던 시절에 거기다 프로필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나는 생각한다. 그 남자인데요. 그 현장, 그 장소 주변에 얼쩡거리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근데 위치가 왔네. 위치? 얘는 저번에 관계대명사 그 표 거기에서 주어이고 사람인 경우에 여기에는 표가 품 아니면은 넷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위치 이것때문에 틀렸고요. You are the only one. 나는 유일한 사람이야. 근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다. 주어이고 사람이다. 방금 뭔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나는 부러워. 난 질투가 나고 그가 완벽한 가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질투가 난다. 그 다음에 탐의 원칙을 당신이 네가 들은 것을 나한테 말해줘. 뜻인가요? 그 다음에 He kept shaking his legs. 그는 다리를 계속해서 떨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콤마 위치가 있는데 얘는 그거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그놈인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해석이 두 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선행사 두 번째는 앞문장 전체 이렇게 되는데 짜증나게 하는 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는 그의 다리인가? 아니면 그가 다리를 떤다는 그 사실인가? 그가 다리를 계속 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안무자 전체가
나를 막 시간을 넣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채점 안 끝난 사람들 얼른 채점하고요. 지금 이거 봐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책 펴세요. 책. 온도가 어디서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A와 호구에 의해서 3차 입히는 게 된다. 시키는 사람들을 공격한 건가? 실망, 이미 안 그래도 적당한 실망한 사람들을 공격한 건가? 그거 봐주면 돼. 그러면은, 2X, 4X, 4X, 4X. 제한 적용법은 말 그대로 제한하는 거. I like I like snacks. 나는 과자들이 좋아. 나는 과자들을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간 저거를 해주고 싶어. 제안을 해주고 싶어. 세상에 모든 과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과자는 보니까 공통적인 게 달콤한 맛이 있고 또 뭐 있냐? 색깔이 달다. 아니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색깔이 하얘. 예를 들면 달콤하고 하얀 거? 또 뭐 있냐? 뭐 웨어스 그거 있죠? 그 웨어스 그거 이름 뭐지? 로아 거. 로아 거. 하얀 거. 막
그런 거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요거트 바닐라가 아니면은 뭐 삼바타야 아니면은 뭐 아몬드 공공 이런 거 얘기를 하시면은 그래 나는 하얗고 달콤한 과자들을 좋아해 혹은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뒤를 붙여주면은 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자 또는 스낵 뭐 디저트 이런 거에서 하얗고 달콤한 걸로 제한이 되었죠. 그 폭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줬잖아요.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폭이 좁아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한적인 용법,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 요거는, 아, 그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년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춤추는 소년. 이렇게. 그 소년은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긴 소년이라고 서술해줘, 그 애. 그러면은, the boy is handsome. 이런 식으로 보호 역할을 볼 때.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할 때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구분 지어주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 누구를 수식해 주는가? 형용사 지금 보니까 누구만 수식해 주겠어요? 명사만 수식해 주겠지.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다. 누구? 명사, 형용사, 지 말고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다 수식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가성비로 보면은 부사가 동사를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외우는 거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명사 빼고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가성비를 따지면 그냥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빼고 나머지 다 부사 이렇게 외워주는 게 훨씬 편하죠. 사실 훨씬 편하죠. 그냥 명사는 무조건 형용사가 꾸며준다 빼고 나머지는 다 부사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형용사하고 difficultly 부사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얘가 꾸며주는 게 누구인지를 막 명사냐 아니냐만 보면 된다는 거죠. 얘가 명사를 꾸며준다? 무조건 형용사 골라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부사 골라주면 된다는 여기 지우겠습니다. 보면은 앤데스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토끼는 만드는데요. The chase more difficult 또는 difficultly 어쩌고 보고 있는데 entirely 보다 coyote 이렇게 보고 있죠. 코요테라고 읽으면 쟤네들 모르더라고요. coyote라고 읽어요. 아무튼 이거는 내가 예전에 다뤘던 질문이 있는 질문이어서 내용이 대충 뭔지 아는데 코요테가 토끼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토끼가 지그재그하는 식으로 도망을 갔네. 그래서 코요테는 토끼 그냥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니까 토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코요테는 이렇게 도망갔다가 얘를 따라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 중간에서 확 잡을 수 있는 루트가 있을 텐데 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얘가 토끼가 얘는 어차피 이렇게 앞으로 갈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코요테는 토끼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다가 삐빅빅 하다가 다시 전력 질주하다가 삐빅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잘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토끼는 코요테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쫓아가는 것을 이것이 추격이잖아요. 추격을 어렵게 만드는 거. 추격이 어려워지는 거죠. 추격 이거 지금 명사니까 명사가 어려워지는 거야. 명사를 보여준다. 아까 무조건 누구라고 형용사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또 뭔 문장이 있나? Feathers helps to keep a bird warml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자, 비터는 도와주고 있어. 유지를 하도록 해주는데 새가 따뜻하게 유지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뜻한 새? 의미로 보면은 뭐 틀린 말 같진 않은데 새가 따뜻하게 먹는 거나 따뜻하게 뭐 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거니까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봐야 되고요. 얘는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 새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 원리가 아니라 원이 오는 게 자연스럽게 얘를 이거 하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누가? 깃털이. 깃털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깃털이 뭐 몸에 달려있으면은 몸에서 발산된 열이 깃털 때문에 안 빠져나가고 계속 거기 갇히는 거야. 가둬지는 거야. 나가려다가도 튕겨나오고 다시 몸 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새를 따뜻하게 의미로 완성을 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이게 부사라고 보일 수 있지만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새가 따뜻한 거니까 형용사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서는 많은 언어가 이야기가 된다, 사용된다. 11개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인정되고 있다. 이거 가리고 나면 형용사의 부사냐고 이런 식으로 볼 때 가렸을 때 말이 되면은 부사를 골라줄 수 있는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언어가 인정된다? 이 상태로 완전한 문장이죠. 해석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형용사는 아까 본 것처럼 보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official 이렇게 됐으면은 official recognize 둘 중에 하나만 빠져야 문법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죠. recognize 맞아? 11개의 언어가 공식적이다. 11개 언어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11개 언어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수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부사를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지구상의 모든 장소들 every place on the earth is different. 지구상의 모든 장소는 달라. 그리고 사람들처럼 없어. 어떤 두 개의 장소도 없어요. 근데 어떤 두 개의 장소냐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닮은, be alike는 비슷한 닮은 이렇게 되는 건데 exact는 정확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빼다 박은 듯이 똑같은 그런 장소는 두 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unlike 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가 아니네? 명사가 아니라 무조건 부사를 부사 다 꾸며준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 자, 다음 장에 풀고요. 푸는 게 끝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해석을 나눕시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충 눈치챘겠지만 다음 시간 정도면 이거 진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생각에 이제 진도 그냥 다 빼고요. 진도 자체도 오늘 다 빼고 뒤에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를 다 푸는 걸 다음 시간 동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금 한두 개 빠진다? 그래도 괜찮다. 근데 오늘 볼 범위들이 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능동수동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계속 했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72쪽, 73쪽 풀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문제까지 해석은 지금 하는 것까지만 하고요. 1번부터 9번까지 A번 있잖아요. 이거는 꾸며주는 대상에다가 화살표를 이어주는 걸 일단 먼저 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해석한 거는 하다가 끊긴 거는 뭐야 숙제로 내겠습니다. 여기 전체를 그리고 지금 모르는 거는 형용사하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꾸며주는지 화살표로 수식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겠습니다. 2번은 수식관계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초 있다가 담아주도록 하죠. 자, 보죠. We found the shopping mall. 우리는 그 쇼핑몰을 찾았는데요. 그 일단 문법적으로는 is랑 isn't랑 둘 다 들어가도 괜찮아. 왜냐면 find 목적어 이지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얘가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 프로블럼 이런 거 쓴다면은 나는 그 문제가 쉽다고 생각해. 나는 그 문제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뭐 이렇게 알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쇼핑몰이 쉬운가? 이거 뭐 어렵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쇼핑몰을 쉽게 찾은 거야. 뭘 가지고? 지도 어플을 가지고 쉽게 찾은 거야.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도 어플에서 화살표 다 알려주고 뭐 버스 몇 번 타면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어플을 가지고 쉽게 찾았다. 동사를 보여준다.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야채는 무엇무엇한 맛이 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얘는 감각동사이고 뒤에 보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게 차가워요. 이 채소는 쓴맛이 나지만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밑은 당연히 채소의 맛이 쓰게 나는 거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When I started to live alone, 내가 혼자 사는 것을 시작했을 때 I had some unexpectedly difficulties. 되고 있죠. 나는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어? 문제, 어? 뭐지?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게 지금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여기에서는 얘 some the difficulty를 꾸며주고 있고 이 뒤에 나오는 얘도 difficulty를 꾸며주고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 어려움이기 때문에 얘는 어려움들을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해석하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세 개는 봤을 때. 이거를 이따가 숙제로 해주겠습니다. 해석 마무리하는 거. 4번부터 6번까지. 그는 극단적으로 엄청 조심했는데 극단적으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라는 맥락이 맞겠죠? 그가 조심스러운 성격인지 아닌지는 몰라. 운전 자체를 조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의 아이가 차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일단 익스플레인 무사가 이거 보이죠. 얘는 일단 얘를 이자리를 꾸며주고 있고 이 케어폴리가 드라이브즈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극단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서로 일단 꾸며주는 건 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라는 그 다음에 Sing My Favorite Songs 자, 제가 동명사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는 언제나 나를 만들어줘. 근데 뭘 만들어주냐면 cheerfully 힘이 나게 만든다? 말로만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목적어의 상태가 둘이 내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준 cheerfully 얘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보호로 와서 형용사 받아주면 되겠 거예요. Even though he was blah blah. 자, obvious. 그가 너무 명백했어. 그러면 너무 명백한 틀린인지. 그가 너무 명백하게 틀렸는지. 이제 이 obviously가 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그가 명백하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는 아직도 지 주장만 고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이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 9번 마저 이어서 보죠. 자, use, 사용해라. 블라블라, reasons to support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해라.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근거를 들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명사를 보면서 형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가사 크리스틴은 extreme 극단적인 무엇인지 극단적으로 무엇인지 popular? 얘는 형용사잖아요. Next, 그녀의 추리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어진 그녀의 추리소설 덕분에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졌다. 이렇게 받아주면 될 거고 9번에 그 정치인은 얘 히트 이것도 얘는 뭐 상태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도 침묵을 지켰어요. 이 정치인이 조용한 거잖아. 그 소문